안녕하십니까, 두유리 아버지입니다. 오늘은 겨우내 잠들어 있던 입맛을 살살 달래주면서 배고픈 위속까지 달래줄 수 있는, 뭐든 간에 달래는 데는 아주 그냥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달래달래 달래장 한 맹글어 보겠습니다. 먼저 달래 한 묶음을 준비합니다. 달래는 고무줄로 묶어가 파는 경우가 많은데 한 묶음에 대략 80g 정도고 손으로 씻었을 때 100원짜리 동전 정도 크기가 되더라고요. 전 이 중에 반이 40g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저녁에 달래 된장국을 해먹을 예정입니다. 달래는 뿌리 부분에 요 껍데기 부분을 좀에 제거해줍니다. 전부 다 제거할 필요는 없고 만져봤을 때 물러져 있거나 말라 비틀어지가 식감이 별로인 애들만 제거를 해줍니다. 그리고 잔뿌리 부분은 짙게 보면 요래요래 갈색으로 덩그리가 지가 있는 놈도 있는데 요것들은 제거를 해줍니다. 달래는 찬물에 담가가 빡빡 문대지 말고 살살살 흔들어가 씻어주면 처음 씻은 물은 이렇게 흙을 많이 먹은 물이 나올 겁니다. 처음 씻은 물은 버리빛이고 다시 물을 부어가 10분 정도 감아 놔둔 다음에 두세 차례 물을 바꿔가면서 찬물에 헹궈줍니다. 달래를 찬물에 담가 놓는 동안 양념장을 맹그러줍니다. 고춧가루 1스푼, 설탕 반스푼, 다진 마늘 1스푼, 진간장 7스푼, 멸치액젓 1스푼, 미림 1스푼, 매실액기스 2스푼, 물 2스푼, 다진 청양고추 1개, 굴소스 반스푼, 볶음에 자주 사용하는 굴소스지만 차가운 무침이나 장류에 넣어줘도 감칠맛이 팍팍 올라갑니다. 통깨 1스푼, 참기름 또는 들기름 1스푼을 부어줍니다. 참기름은 지금 넣지 말고 드시기 직전에 드실 양에 맞춰가 조금씩 뿌리가 무주면 훨씬 더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잘 섞어준 양념장은 20분 정도 감아 놔두고 설탕에 완전히 녹으면서 양념장이 막 갈라지도록 맹그러줍니다. 이제 달래장의 환상 콤비 김을 준비합니다. 좋은 김만 골라 삭삭 잘 재워서 살짝 살짝 두번 구운 김밥용 김입니다. 돌김이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집에 김이 이것비 없었네요. 이거라도 구워야지 어쩌겠습니까. 이제 양념장에 달래를 부어가 치대지 말고 살살 섞어줍니다. 오라라 여러분, 뭔가 이상하죠? 제가 또 실수를 했네요. 저녁에 해물라고 했던 달래 된장국이 날라가보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밥만 부어야 되는데 다 부어빗네요. 이걸 끈지가 양념을 물에 씻거가 나중에 다시 쓸 수가 없으니 그냥 양념을 똑같은 양으로 동일하게 한 번 더 맹그러가 부어줍니다. 기왕지사 이래 된 거 달래장이 넘쳐나니까 응용편 한번 달리 봐야겠네요. 다음에 살짝 변형해가 영상에 한 번 더 울가물라고 했던 레시피인데 뭐 하겠습니까?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만들어놓은 양념장을 마저 부어준 다음 잘 섞어가 달래 간이 살살 배기구로 10분 동안 감아 놔둔 다음 참치 작은 거 100g짜리 하나를 준비합니다. 참기름을 넣었으면 기름을 좀 따라 버려주시고 참기름을 안 넣었으면 참치기름 버리지 말고 그냥 부어줍니다. 그리고 달래장을 정확히 반을 들어가 놓고 잘 섞어주면 기똥찬 참치 달래장 완성입니다. 이렇게 만들어둔 두 가지 달래장은 원하는 놈을 골라가 김 위에 하얀 쌀밥 푹 올리가 달래장을 적당히 기호에 맞게 착착 올려준 다음 한입 먹어주면 밥 한 공기가 아주 그냥 어디로 달라 뺐는지 찾을 수가 없는 희한한 상황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요래만 먹지 말고 두부를 대파가 그 위에 은차가 묻어 좋고 소금간 안 된 고등어 한 마리 굽어가 양념 푹푹 떠올리가 얹어 묻으면 제대로 된 달래장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봄맞이 입속 허전함을 달래줄 달래달래 달래장 맛깔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번 달리 보입시다.